안녕하세요,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독화살 돼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전에 6마리를 입양을 해서 키워본다고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올챙이들이 다리도 나오고 뒷다리도 나오고 해서 개구리가 된 친구도 있고요, 개구리가 되기 직전인 친구도 있고 해서 키우 방법이 어떻고 제가 어떻게 길러내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보러 가시죠. 자, 6마리 중에 3마리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올챙이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직 몸이 둥글어요. 엉덩이에 자세히 보시면 다리가 나와 있는데 이 다리가 나오고 나서 앞다리가 하나씩 나옵니다. 하나씩 나오고 그 다음에 개구리랑 올챙이 단계인 프로글렛이 돼요. 그 중간 사이가 프로글렛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끼 개구리를 프로글렛이라 해요. 나중에 그 친구가 될 거고요. 지금 옆에 보이시는 개체는요,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아까 그 전개체랑 다르게 머리에 점도 있고 앞다리가 나오려고 해요. 지금 머리 모양도 조금 다르죠. 이 친구도 한 일주일 아니면 이제 프로글렛이 될 겁니다. 지금 먹이를 잘 안 먹고 지금 변화하는 중이어서 하루가 다르게 맨날 점이랑 발색 그리고 몸 모양이 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그 전 단계보다 더 모양이 많이 바뀌었죠. 진짜 개구리처럼.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지금 꼬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꼬리가 있는데 제 생각인데 내일부터는 폐호흡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뒷다리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뭐 2주 안으로 이제 프로글렛이 돼서 조그만 개구리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친구들과 다르게 지금 벌써 프로글렛이 된 친구가 한 마리 있어요. 그 친구들을 보여드리면서 사육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 사육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개구리가 한 마리 숨어 있는데 지금 아까 개체들이랑 동배 개체들이에요. 그러니까 6마리를 같이 가져왔을 때 이 친구가 제일 빨리 됐어요. 우선은 이 사육장을 보시면 이끼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여기 알몬드 잎, 그리고 바닥에 뿌려놓은 거는 이제 시드인데, 이제 식물의 시드인데 이제 이쁘게 자라나라고 뿌려놨어요. 근데 여기 보이시는 이 알몬드 잎이 지금 사육장 내에 수질 정화나 오염되지 말라고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 알몬드 잎이라고 해요. 이거를 넣어줘야 좋다고 해서 넣어봤습니다. 폐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은 필요 없어요. 그냥 적정하게. 진짜 개구리 모양이 됐죠. 근데 아직 애기라서 이 친구들이 더 성장을 할 때까지 길러야 되는데요, 먹이를 뭐를 먹냐면요, 토끼도 먹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초파리, 그러니까 초파리도 먹어요. 이제 톡톡이는 간식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초파리를 주식으로 주면 되는데요, 이 친구들도 번식하는 게 굉장히 쉽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아지시면 제가 이거를 번식하는 방법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온도는 우선은 26도 정도가 제일 적정하고요, 습도는 항상 촉촉하게, 그리고 물은 항상 깨끗하게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정화 시스템 또는 이제 알몬드 잎 같은 이런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개구리가 잘 안 보이는데 개구리를 잘 보이도록 제가 빼볼게요. 지금 아직 되게 작지만 폴짝폴짝 잘 뛰어다니고 있는 개구리예요. 이 친구들이 독화살 개구리라고 해서 독이 무조건 생성되는 게 아니라요, 먹이를 먹는 거에 따라 독이 생성이 되는데 이 친구들은 개미를 먹어야, 외국에 있는 개미를 먹어야 독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고 사육하셔도 돼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게 바로 트라이컬러인데 그렇게 성장하는 것까지 제가 영상을 중간중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독화살 개구리 사육할 때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